하나카드 원큐페이와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 이제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7전 4선승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데 뭐 4선승을 하면 경기 끝나는 건 지난 시즌과 동일하고요. 자 이제 김정원 선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자, 리더다운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잘 처리했죠. 예. 네. 처음으로 1, 2, 3세트 네. 뭐 이번 4세트까지 네 번의 초구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초구는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인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키스도 완벽하게 빠지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득점 그런 걸 보여줬네요. 네. 4세트 남녀 혼합 복식 지난 시즌은 15점제였지만 이번 시즌은 9점제입니다. 용현지 선수, 아 이게 두께에서 자 저렇게 두께를 많이 쓰면서 회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에서도 회전이 많이 남아있죠. 네. 자 이 세트에서의 여자 복식께서 조금 좀 힘든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김정원 리더가 아마 잘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응우엔 꾸억 응우엔 선수, 그리고 김가영 선수. 횡단 투로 바로. 응우엔 선수도 이제 팀 리그에서 첫 경기인데 예.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응우엔 선수가 이제 팀 리그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짝으로는 경험이 풍부한 김가영 선수 함께 하게 됐고. 네. 투어 경기에서도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힘들다, 뭐 너무나 어렵다 경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자 이게 역회전으로 세워서 더블 쿠션 받는 회전이 좀 많이 억제가 됐는데. 예. 앞돌리기를 본 것 같진 않고요. 각도가 기울기 자체가 앞돌리기를 칠 수 있기에는 좀 예. 좀 무리수가 있었죠. 장단 단이나 뭐 장단 네, 회전을 좀 줄이고 이제 역제를 해서 길게 한번 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겠죠. 자 되돌리기인가요? 아 대회전으로 갔습니다만 네. 아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카드 원큐페이에서는 김가영 선수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또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혼합복식에 나오고 더 많은 적응,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김진아 선수가 단식에, 여자 단식에 나오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좀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는 구상을 좀 엿볼 수가 있네요. 좀 많이 꺾어줘야 되죠. 뒤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키스는 피했고 자 네, 방향 피했어요. 좋습니다. 저리가 잘 됐죠? 네 들어가네요. 네. 용현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득점을 반겼습니다.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자, 많이 꺾어줘야 되는 공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네. 그런 뒤돌리기였는데요. 김종원 선수는 뭐 진지하게 득점을 예감하고 용현주 선수에게 잘 쳤다고 열심히 격려를 하고 있네요. 자 회전이 빠진 채로 좀 휘어서 야, 이게 돌아서 자, 오히려 짧죠. 짧게. 오히려 짧은데 자 그래도 아주 멋지게 한번 처리를 해봤네요. 네. 네. 이게 짧게 나올 수가 있네요. 완벽하게 휘었으면 직접 맞을 수도 있었어요. 예. 자, 왕쿠션 이후에 내공이 휘어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키스 키스 빠졌습니다만 뒤쪽 공간 네.
하나카드 원큐페이 창단하고 첫 경기를 4대 0 스윕승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비인데 이큰 기회를 지금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초반 분위기입니다. 용현지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는 4이닝 그대로 앞돌리기. 이렇게 세워보죠. 자, 여기서 오, 회전이 좋은데요? 좋아요. 이야, 네. 들어가네요. 자, 이 세트와는 다르게 용현주 선수가 상당히 좋은 감각으로 어려운 공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바짝 돌리고, 자, 이게, 조금 덜 들어갔나요? 네. 예. 자, 지금 같은 속도로 치면 조금 길 수밖에 없는데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회전을 더 많이 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완벽하게 완투해서 코너까지 깊숙이 꽂혀야 들어갈 수 있는 공이었네요. 두 이닝 연속 용현지 선수가 득점을 하고 김종훈 선수는 아쉽게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스쿼시 더블로 진행되는 4세트는 9점 경기입니다. 자, 대회전인데, 네. 자, 3-4에서 돌리질 못합니다. 김가영 선수가 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자 선수들 가운데 공격 성공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50%가 넘고. 또 지난 시즌까지 남녀 혼합 복식을 하면 오히려 남자 선수들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짧은 경기에서는 큰 힘이 되는데 매일 그렇게 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용현주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 자, 좀 밀어서 길게 만들었는데 키스를 키스가 피하지 네. 못하죠. 내공의 움직임이 좀 많이 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과의 속도 조절이 안 됐네요. 옆돌리기 짧게 이 공으로 첫 득점 네, 네 첫 득점 들어갔습니다. 용현구 네. 국내 선수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아주 해맑은 웃음이 트레이드 마크인 우현 선수인데, 예 자, 저 선수는 참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선수긴 해요. 그 베트남 선수 중에 가장 영어가 잘 되는 선수예요. yeah. 네 MBA 과정을 수료했다고 들었는데요. 대학원까지 예. 나온 굉장히 흔치 않은 베트남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자, 이게 끌림이 좋습니다. 오, 네. 아, 네. 끝에 아주 간신히 네, 끌림이 이루어졌어요. 컨트롤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응원 선수의 좀 특이한 자세를 좀 보시면 예. 자,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자, 지금은 김가영 선수인데요. 공을 감아서 얇은 두께로 끄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덜 끌릴 수도 있었는데 아주 네. 잘 쳤죠. 자, 응윤 선수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 발을 좀 스텝을 밟아요. 네. 많이 좀 땅바닥에 좀 비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루틴이 항상 있는데 네. 이제 먼저 번 투어 경기에서 그걸 못 하겠더라. 바닥지가 너무 얇게 깔려 있어서 네. 같이 바닥지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아. 신경이 온통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공을 잘못 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 산책할 때 신발을 신기면 이상해 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 또한 빠르게 적응을 자, 해 나가야 너무 될 일이겠네요. 깊숙이 돌았죠? 좀 짧을 듯한데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네. 내려왔지만 아깝습니다. 티에스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 용현지 선수와 김종원 선수가 4이닝까지는 석점을 득점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3번 연속 공격 실패. 끌림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좀 짧아졌고요. 김가영 선수 이 옆돌리기로 정도면 갑니다. 어렵지 않게 칠것 같은데, 오,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뒤돌리기도 있었고 네. 옆돌리기 친것 같은 공도 있는데 자 뒤돌리기를 하기에는 약간 꺾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었단 말이죠. 선택 자체는 옆돌리기가 맞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지점을 좀 떨구지 못했던 거죠. 네. 비겨치기로 갑니다. 하얀 공의 위치가 아주 좋아요. 네, 빅볼이기 때문에 자, 두께에서 이거 잘못됐어요. 네. 네. 비슷한 구조긴 해도 뒤로 돌려치기에서 저런 기울기에서 미세 두께 조정하는 거랑 비껴치기에서 미세 조정하는 게좀 느낌이 달라요. 네. 자, 지금 우민 선수 서 있는 모습 보는데 예. 다리 움직이는 모습만 네. 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비비기가 자, 이제 아, 서서 네. 비비죠? 저거죠. 아, 네. 아주 본인만의 특이한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이에요. 딱 제가 봤을 때. 네. 자, 키스 아하. 피하지 못하네요. 지금도 네. 바닥재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일까요? 신발이 좀 금방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비비기 때문에. 응우현 선수는 이거 말고도 지금 화면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 자세를 잡고 몸을 숙인 다음에 여기에서 앞도 뒤도 많이 신발이 좀 많이 낡아 보이긴 하네요. 예. 손목 꺾는 것도 네, 그렇죠. 이 그것도 아주 선수의 또 트레이드마크죠. 네. 우현 선수가 올 초에 장갈 갔어요. 네. 네. 아, 이번에도 약간 곡선을 이용해서 하단 당점을 주고 예. 길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컨트롤이었죠. 자, 지금 4연속 공타에 5연속 공격 실패. 득점이 석점에 묶여 있습니다. 뭐 하나카드 원큐페이도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세트 스코어가 3대 0이기 때문에 지금 두 팀의 처지는 달라요. 되돌리기. 자, 아래쪽 공간으로 들어가면 됐어요. 와, 네. 행운이 따라줍니다. 굉장히 자, 시원하게 인사를 했던 김가영 두께가 선수. 많이 차이가 났는데도 예. 워낙 당점의 위치가 좋았군요. 스트로크의 승리라고 할수 있어요. 네. 저 정도면. 자, 당점을 높여서 아주 전달을 잘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이어 2위에서 하고 멀리 갔는데도 다시 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회전을 잔뜩 살려서 꺾어졌고요. 자, 모자라요. 아, 힘이. 이러면 네, 꺾는 것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네. 아. 그 밝은 응우현 선수가 미소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의 공격 스코어는 3대 3, 9이닝. 자, 이게 좋습니다. 어우, 네. 들어왔어요.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득점이 잘 됐고요.
용현주 선수가 현재 석점, 김종훈 선수가 한 점. 김종훈 선수는 지금 계속 난구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대회전으로 꺾어서 돌렸죠. 불안한데요. 키스 빠졌고요. 빠지고 좋습니다. 들어가고. 네. 기사회생 조금씩 조금씩 닫혀가는 문틈으로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연속 득점 남았어요. 예. 15점 지었던 혼합복식이 9점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공타를 적게 하는 것과 함께 콤비네이션이 잘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팀워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의 부담이 더 커졌어요. 네. 자기 거 치면서 포지션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득점이 됐는데 그 후에 공이 없으면 참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거든요. 예. 겹치기인데요. 네,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바로 볼까요? 짧게 볼까요? 자, 3로 봤는데 넘치는 것 같죠? 이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 용현주 선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자, 저는 넘치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저도 3에서 공 꺾이는 각도만 보고는 이건 넘어갈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에 맞는 지점이 회전이 실린 채로 저 위치면 넘어가겠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만. 예. 아, 회전 조절이 잘 됐네요. 자, 뱅크샷 이거 들어가면 네. 단숨에 세트 포인트. 완뱅크로 갑니다. 걸어치기. 자, 자 좋아요. 들어오네요. 좋아요. 네. 네. 5점짜리 장타 만들면서 처음으로 세트를 따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용현주 선수가 어려운 공 해결하고 좋은 공 만들어준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이제. 예. 자, 비껴치기. 지금 대회전 치려고 하는 건가요? 자, 아예 크게 돌렸는데 자, 이 공은 크게 돌리는 것보다 예. 3쿠션으로 바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맞더라도 내 공이 돌아서 빨간 공 쪽으로 모이면 네. 한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견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크게 돌리면 내 공이 다시 하얀 공 쪽으로 오면서 공이 어려워질 수가 없는 배치가 나오거든요. 김종훈 선수가 옆에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네, 워낙 이제 용현진 선수가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아, 치자마자 자리로 돌아가 버린 김가영 네. 선수. 옆 돌리기 짧게 봤던 공인데 네. 너무 얇게 맞으면서 많이 짧아졌죠. 치는 순간 알았어요. 김종훈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짧게는 만들었어요. 이만큼까지 짧게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아, 잘 쳤어요. 잘 쳤어요. 네. 자. 아, 용현주 선수가 뭐 펄쩍 뜹니다. 네. 예. 4대 0으로 질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한 세트 따내면서 희망을 살렸습니다. 요즘 핫한 우영우 세리머니, 예, 우영우 인사 하면서 팀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김종원 선수가 10이닝에 마지막 한 점을 해결을 하면서 가까스로 처음으로 세트를 따내게 됐습니다. 세리머니까지 볼 시간이 안 됐네요.